일본 대마도에서는 네모라는 한국말을 대마도 사투리로 알고 있다. 자, 좀 어렵네요. 좀 네. 광범위하고 어쨌든 몇 주 전인가요? 지난주인가요? 그 대마도 시청에서 우리나라 관광 그 분들을 위해서 나오죠. 정오가 되면 네. 네. 우리나라 동요가 나오겠어요. 일본어 중에 비슷한 게 마이무라. 마이무라. 마이무라가 일본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이무라라는 그 어감 비슷한 이름? 일본말이 있대요. 그거랑 비슷한 건 나카무라죠. 아. 근데 일본 단어랑 우리나라 말이랑 이렇게 비슷한 말이 있어요. 아, 이주연 씨가 또 일본 말을 잘 아시죠? 네. 독신이면 일본 말로는 독신 그러거든요. 독신. 독신이 일본 말로? 독신. 독신. 그다음에 인기는 일본 말로 닌기라고. 닌기. 비슷한 말들이. 야구는 뭐예요? 야구. 야큐. 야큐 비슷한 게 많죠. 가수. 선수는? 센슈. 센슈. 이음절 명사예요. 이음절. 아니 그 일본 대마도에서는. 예. 그 한국에서도 이 대마도라는 말을 일본에서도 똑같이 대마도라고 사투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예? 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음절이라고 그러셨죠? 이음, 그런 느낌. 이음절. 구광희 씨. 이음절. 그러니까 일본 그 이음절, 대마도에 땀덕. 사는 사람들은 이게 그냥 자신들이 쓰는 그 대마도 지역의 말인지 아는데 원래 아니에요. 원래 우리나라 말이라는 걸 알고 우리나라에서 전해졌다는 걸 알고 깜짝 놀라는. 근데 거. 그러면은. 대마도에 쓰는 이 사투리랑 우리말이랑 의미는 똑같아요? 똑같지요. 그쪽이나 이쪽이나. 정답 한번 공개해볼까요? 자 볼게요. 일본 대마도에서는 네모라는 한국말을 대마도 사투리로 알고 있다. 오! 그 일본말이 있는데? 그들이 쓰는 일본 대마도에서는 친구라는 한국말을 대마도 사투리로 알고 있다. 이게 이제 일본말도 있죠. 친하게 지내는 사람을 일컬어 부르는 우리말의 친구. 그런 우리말 친구가 일본 대마도에서는 사투리로 쓰인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일본 대마도의 시청을 찾아가 물어보았습니다. 신기하네. 친구란 말 아십니까? 그렇네. 韓国語を全然わからない頃でもチングを使ってましたけども、チングという言葉はもう対馬の言葉だと方言だと思っていました。 다정하게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이 세 사람이 바로 친구라는데 친구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저는 対馬の人間じゃないんですけど、23の時 23歳の時に対馬に来て今65歳までここに住んでおりますけど、もう23歳その対馬に来た時からチングチング、そういった言葉は私たちの職場の友達同士の会話でもやっぱりそういった話していましたし、またその後私が例えば対馬空港に勤め出しても、そういったチングという言葉は盛んに使われておりました。 現在の私のチングは、チングといっても師匠なんですけど、李先生、それから佐藤さん、その他のハングル講座の仲間です。これが現在の私のチングです。 그럼 배워봅시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일본 대마도 사투리를 배워보겠습니다. 일본의 도쿄에 살고 오지마 키와입니다. 츠시마에 태어나 고등학생까지 츠시마에 살고 있던 우마노 아유미입니다. 츠시마에 태어나 18년간 츠시마에 살고 있던 우에노 미라이입니다. 먼저 사이가 좋은 사람을 뭐라 표현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말로는 친구죠. 먼저 일본의 표준말입니다. 도모다치데스. 자 그럼 대마도 사투리 알아볼까요? 친구 데스. 친구 데스. 자 그러면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뭐라고 표현될까요? 먼저 표준어입니다. 와타시와 아나타노 도모다치 데스. 대마도에서는 뭐라 할까요? 와타시와 아나타노 친구 데스. 와타시와 아나타노 친구 데스. 이번에는 치마가 아닌 하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바지라고 하죠?
즈봉. 봤지. 어? 봤지. 봤지. 자, 좀 더 긴 문장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바지가 꼈다. 즈봉가 구이꼬무. 즈봉가. 바지가 구이꼬무. 바지가 구이꼬무. 그럼 밭을 팠다 어떻게 표현될까요? 헛다. 봤다. 오! 봤다. 자, 이렇게 해서 대마도 사투리를 알아봤는데요. 정말 일본에서 우리나라와 가장 가깝다는 대마도. 우리말과도 참 가까운 표현들이 많습니다. 와, 그렇습니다. 한반도와 대마도 사이의 거리는 48km. 정말 가깝습니다. 그래서인지 대마도 시내 곳곳에서는 우리나라 글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은 그게 한국말이라 한국에서 이렇게 건너왔다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원래 대마도에 있었던 말이라고 생각을 하다가 한국어 강좌에서 처음으로 아, 이 말은 한국말입니다 하는 걸 듣고 여기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소리가 칸코코 났다 너? 그게 한국말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반응을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또한 일본 대마도에서는 매년 한일 우호 정지를 위한 친구 가요제도 열리고 있습니다. 일본 대마도는 생각보다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정말 단어가 너무 적절해요. 그냥 친구라는 게 그냥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왜 빨리빨리요? 빨빨 좀 주세요 이러잖아요. 빨리빨리. 대마도 분들은 파리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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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투리로. 예. 네. 파리파리. 그리고 오, 우리가 지게를 짊어지고 한다 할 때 지게. 예. 네, 지게. 그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의미로 지게라고. 사투리가. 예. 그러니까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은 그 대마도에 있는 사람이랑 우리 한반도에 있는 사람이랑 교류가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옛날 그 수신사가 갔을 때 거기서 뭐 빨리빨리 움직여라. 그리고 어 우리는 친구다. 뭐 그런 말들이 이제 거기서 오 친구? 그렇죠. 뭐 그렇게 했다. 그리고 빨리빨리 야, 움직여라. 우광기 씨가 사극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정리를 해주시네요. 그러면은 바지는 어떻게 가게 된 거죠? 그때는 이제 우리가 아, 그때만 해도 우리가 한복 바지를 입었잖아요. 네. 그 일본 사람들 보고 바지. 바지. 한복 바지를 바지라 그럽니까? 평가 받아볼게요. 네. 일본 대마도에서는 친구라는 한국말을 대마도 사투리로 알고 있다. 빛나라 지식의 변! 과연 하나 둘 셋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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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